들어가도 되나요? 네네. 방이 꽤 넓네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럼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 독일 튜빙겐 대학교 한국학과 석사생 카리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바로 학교 갈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단 초빙 갈 거예요. 오늘 촬영한다고 갑자기 아침에 조깅 가는 척 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일주일에 세 번씩? 그렇게 항상 적응해요. 항상 제가 적응할 때 그거 바로 저한테 그럼 동기부여 돼요. 갑시다. 네. 천천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와, 일단 샤워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학교 가는 건가요? 아니요. 일하기 전에 그 노션으로 계획 만들 겁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 발포 준비요? 미소 준비. 아, 알고 보니 카리나 씨 한국학과 석사생이 아니라 군인이었나 봐요. 아니 발표 진짜 안 왔어요. 다음 주 위해서 발표 두 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일주일에 두 개씩 올리고 있죠 지금. 네, 맞아요. 바쁘네요 확실히. 근데 바쁜 인생은 좋은 인생이에요. 한국학과 학생이면은 이렇게 한국으로 뭐 이사나 이민을 가고 한국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아니면? 흔하지 않아요. 아마 1%? 아, 그 정도로 적어요? 한국 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럼 거의 독일에 남는다는 거죠? 아, 제 생각에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친구 두 명 있거든요. 둘 다 나중에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어렵지 않아요. 그 남자친구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 별로 기분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사실 요즘 한국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방법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헤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헤어지고 싶다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 AI랑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AI예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한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에너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구 온난화는 2019년 4월 15일에 발생한 한국의 대표적인 아니 가끔 좀 어려워요.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구와 온난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구는 자 따라해 보세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저거 잘하네요. 보세요. 네, 아마 나중에 그 남자친구의 가족이랑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제 목표예요. 아니 그 남자친구 가족이랑 이야기하기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닌가요? 근데 진짜 나중에 그런 거 재밌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학교로 가는 거죠 이제? 네. 생각보다 비 많이 오고 있어요. 샴푸 안 찍혔어요. 그러니까 샴푸를 챙기셨어야 또 공짜로 샤워도 할 텐데. 왜 아까 샤워했어요? 도서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도서관 갈 거예요. 아하. 그리고 바로 그 문학의 도서관이에요. 아, 문과대학. 맞아요. 카리나 씨는 그 24년에 세운 계획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러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목록 만들었어요. 아, 배경 화면을 한국 간판으로 했네요. 3월까지 이거 다 이루고 싶어요. 그 4월에 토픽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 제일 큰 목표예요. 한국에서 이사하고 잘 살기. 그렇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 나쁘게 살기 싫어. 그냥 잘 살기 싶어요. 아, 그럼 이걸 다 전부 다 노션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노션 왜 좋아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대학교 있고 매일 계속 매일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음식도 음식 레시피 추가 넣었어요. 일단 떡볶이 있고 김치볶음밥도 있어요. 근데 쿠키는 한국 음식이 아니지 않나요? 소 가족 위해서 쿠키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한국 음식인데 한국 사람을 위한 음식도 되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항상 취업 준비, 항상 한국어 공부하기. 제 목표, 제 할 일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옛날에 그냥 핸드폰에서 다 적어놓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는 항상 이렇게 좀 복잡해요. 아, 그래서 이거 훨씬 더 편해요. 노션의 좋은 점이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 업로드도 있어요. 근데 그거 바로 공유할 수 있어요. 제 남자친구랑 공유했어요. 아, 둘이서 같이 유튜브를 하니까. 네, 맞아요. 왜냐면 옛날에 그냥 스프레드시트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그냥 그렇게 일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복잡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해요. 얼마나 일이 됐는지를 모르는데 노션으로는 계속 공유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계속 이렇게 노션 하면서 그냥 천천히 인생 위해서 계획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도움이 돼요. 제가 나중에 한국에 이민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다 그런 목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른 나라 이민으로 가고 싶은 거 사실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노션 쓰면서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거 그거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2024년에 그 새로운 목표 있으면 아니면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면 노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그거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일 좋아요. 그냥 공짜로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네. 그걸 뭐 메모장에 뭐 아니면 엑셀에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홈페이지 하나에 전부 다 카리나의 우주라고 써놓은 것처럼 뭐 클릭하면 거기로 바로 갈 수 있고 뭘 클릭하면 오늘 할 일이 뭐고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카리나 씨처럼 24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노션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무료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업무 스타일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발표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아, 다음 주 발표 두 개 있거든요. 주제 뭔데요? 첫째 주제는 한국의 저출산 그리고 그 둘째 주제는 그 위안부에 대해서 발표해야 돼요. 역시 그 석사다 보니까 주제가 좀 깊네요, 확실히. 한국의 역사와 현대 문제까지. 이제 점심 드시나요? 네, 진짜 배고파요. 아니 비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가자 가자. 우산 없어요. 그 손에 든 거 우산 아니에요? 그 바로 점심이에요. 근데 아까 샤워 벌써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기 싫어요. 와, 그러세요. 매 목요일에 거기 마리랑 만나고 우리 아마 2시간 정도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아... 와, 근데 너무 맛있겠다. 아하, 잠시만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카리나 씨는 음식에 진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Always. 그럼 남자친구하고 음식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음식. 아, 네. I'm sorry. 상당히 답변이 빨랐네요. 그럼 마리 씨하고 남자친구 둘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마리. 아니잖아. 아, 그렇구나. 아이고. 아, 근데 전 지금 남자친구 아니니까. 남자친구 여기 없어요. 네, very 없어요. Professional. 네네.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No, because Karina answered like that, I have the feeling I have to answer like that as well. But I'm sorry.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케이크 먹을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군요.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아니, 여기 진짜 한문으로 써진 거 봐. 독일인 학자가 직접 교열한 생생한 현대 독일어의 집성. 대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지금. 아, 고자가 있네요. 개고자. 고자. 고자 왜? 왜? 진짜 알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이거 당연히 문법인데 뭐뭐 하 고자. 그냥 근데 그냥 고자가 그냥 남자인데 그게 없는 거.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거를 네. 몰랐어요. 네, 아닙니다. I want to make a side note. 네, 고자. 그렇게 웃겨? 아니, 그래, 고자.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빛을 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끝났나요? 근데 둘 다 지금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데요? 한국 때문이에요. 한국어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아까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눈이 오네요. 진짜 이상해요. 이 날씨는. 진짜 제 기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남자친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뒤에 지금 수업 있을 거예요. 그 역사 수업. 일단 그 한국학 건물에 가야 돼요. 아, 이거 지금 한국학과 건물이죠, 지금? 네, 맞아요. 근데 화장실 가야 돼요. 아, 화장실 안 해요. 다녀오세요. 상당히 행복해 보이시네요. 아, 맞아요. 근데 최대한 좀 힘들어요. 적응 때문에 다리 좀 피곤해요. 1950년 테마 옴 차사바디사 컴플렉스 인 코리아. 네, 좀 한국학과 자랑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한국학과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와, 붐붐차. 저는 그거 만들었어요. 아, 이 지금 이 종이를요? 네, 맞아요. 그 지난 학기에서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네. 다른 학생이랑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아, 송기정 선수에 대해서 카르네시가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이 석사생은... 이 석사생은 다르겠네요. 그 한독 건강에 위한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 그런 수업도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아니, 그럼 카르네시는 왜 학사에서 안 끝내고 왜 석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학을? 일하기 싫었어요. 학사 했었을 때 진짜 좋았어요.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배우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때문에 결정했어요. 네, 어때요? 지금 셋째 학기까지 했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후회 안 해요? 석사하는 거? 만약에 후회해도 바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좀 진짜 6년 반 됐어요.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게 한국이고? 네. 아, 그럼 이제 집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집 안 가요? 또 해요? 공부? 아니, 공부 말고 저는 마트 가고 싶어요. 그 며칠 뒤에 친구 위해서 요리해주고 싶어요. 아, 근데 우리 마트에서 삼겹살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진짜 제육볶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마트 말고 다른 마트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삼겹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바로 살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요. 아, 더 비싼 거 없지? 아, 더 비싼 거요? 아, 비싼 면이요? 저 산 거. 카레나 씨 부자인가 보네. 아, 아니에요. 언제 가지? 아, 나 풀어요. 그럼 끝이죠, 이게? 네. 아니, 아침부터 그렇게 조깅 했는데도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카레나 씨 상당히. 에너지 조금 남았어요. 많이 먹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인생 뭘까? 아, 카레나 씨의 인생은 제가 보니까 카레나 씨의 하루는 약간 그 간장 게장같이 알찬 것 같아요. 간장? 간장 뭐? 간장 게장. 간장 게장. 드디어 집에 갈 거예요. 좀 오랜만이에요. 집내 좀 그리웠어요. 그럼 이제 뭐 하나요, 카레나 씨? 지금 배고프니까 그래서 좀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 볼까요?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면 옷 갈아입어지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그럼 난 하나 둘 셋. 라면은 먹을 거예요. 무슨 라면 가장 좋아하시나요? 안성 당면 맛있어요. 맛이 많아요. 아, 맛이 많나요? 맛이 조금 아니다. 맛이 많아요. 김치 만두도 있고 그 떡만두떡도 있어서 그래서 그거 조금 더 먹고 싶어요. 이건 뭔가요, 지금 근데 이거? 해초 된장국이에요. 직접 끓인 건가요? 네, 맞아요. 어제 만들었어요. 냄새도 진짜 좋아요. 근육 준다. 배추 된장국까지 척척 끓일 수 있는 벌써 그런 한식의 레벨에 도달한 건가요, 벌써? 네, 맞아요. 저는 그 정도예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배추 된장국 안 드시고 오늘 저녁으로 라면 드시는 거예요? 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와, 아주 솔직했었네요. 네, 떡을 근데 이 정도 넣으면 거의 그냥 막 라면이 아니라 사실 떡국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도 라면이에요. 그쵸? 맛있겠다. 사투리를 자유자재로 쓰시네요.
야. 김치까지? 네, 총각김치까지. 끝내준다. 근데 그만두 김치 좀 매워요. 카레나는 인생보다 맵나요? 아니면?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인생 훨씬 더 매워요. 오늘 받았던 학업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맛인가요? 판! 저는 한국에 가면 그런 찐빵 먹고 싶어요. 한 번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제일 그리운 음식이 뭐예요? 피순대요. 그럼 한국 가면 피순대 아예 씨를 말려버릴 생각이신가요? 네네 맞아요. 저는 그 다른 거 안 좋아해요. 저는 진짜 순대만 좋아해요. 순대만 먹고 싶어요. 저는 사실 라면 끓이면 야채 화이트 진짜 안 좋아해요. 파우더만 넣어요. 석사 박사들이 엄청 연구해가지고 이것까지 넣어야 맛있다 그렇게 만든 건데 지금 혹시 석사 박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래나씨? 아니,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안 좋아해요. 야식 먹고 싶으면 그냥 직접 신선한 먹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안성탕면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구나. 안성탕면 사실 몰랐어. 그런 레이크 없는 걸. 아, 이제 알았어요? 맨날 누가 끓여줬나 봐요. 아니, 원래 남자친구 한국 음식 많이 요리해줘요. 지금 한국인 남자친구를 이 튜빙엔에 가둬놓고 계속 한국 음식만 하게 시킨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맞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 선택했어요. 아, 좋았어요. 지금 딱 배불러요. 네,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고. 네, 그러면 마리 씨하고 카리나 씨의 한국 가는 여정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죽을 때까지 한국에 살고 싶어요. 너무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아니요. 나중에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바뀔 수 있어. 그거 약속 아니에요. 그냥 지금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5년 뒤에 살고 싶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너무 좋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럼 한국으로 이행시 가겠습니다. 네, 한. 한우? 네, 그 다음 국. 국밥? 한우 국밥? 아, 좋은데요? 아, 한우 국밥 맛있겠는데? 네, 그럼 오늘도 감사했어요. 네, 그럼 카리나 씨,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근데 수우 씨. 네. 혹시 라면 하나 더 먹고 갈래요?